가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풀었죠? 1번 좀 보세요. 동사형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그 형태가 변하는 부순어 자변어. 잘했어. 그 다음에 동사 형사를 뭐라고 불러? 병원. 네? 이거 제대로 들었죠? 네. 주로 무슨 역할이에요? 서술어.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서는 여러분 단어를 우리가 용언이라는 것은 기능에 의해서 그리고 동사나 형용사는 의미로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사와 형용사를 기본적으로 의미로 구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잘 안 될 때는 쓰는 방법이 있었죠. 자,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눈치 빠르다면 뭐 찾으란 얘기입니까? 동사 찾으란 얘기고요. 밑에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 뭐 찾으란 얘기일까요? 어, 형용사. 좋아요. 동사 뭐 있어요? 날다, 걷다, 동작, 자다, 동작이죠. 그 다음에 상태, 성질, 높다, 작다, 흐뭇하다. 자, 기억에서 디귿 중 용언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기호를 쓰세요. 겉모습이 이렇다고 해서 무시하는가? 뭘까요? 기억, 겉모습. 해서 무시하는가? 해서라는 거는 하다를 응용한 거예요. 그죠? 하여서라는 거예요. 그죠? 하여서 써도, 해서는 하여서 라고 써도 돼요. 자, 4번 갑니다.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와 기본형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닿겠네. 닿다. 기본형은 어, 근에다가, 어, 간에다가. 다 붙인 거랬지? 어, 근에다가. 어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어, 바꿔봐, 활용해봐. 닿고, 닿으며, 닿으니, 닿으니까 안 바뀌는 거 어디야? 닿. 이거 하나지? 그치? 이 어간. 어간에다가 다를 붙이면 기본적으로 기본형이다. 굴려서 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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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리고 굴려서 굴리면 굴리니까.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립습니다. 그립다. 네. 아, 풍선 안 썼네? 일단 하고. 어, 고마워. 어, 예리하다. 예민하죠? 미안해. 예민하게 예리하다. 어, 단어를 잘 써야 돼, 그래서. 자, 하얀. 하얗다. 이게 기본형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품사가 뭐예요? 동사. 행동이잖아. 탔다. 그치? 탔다. 탔다. 어? 닿았다. 동작이지? 어, 해보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오감을 봤어. 알겠니? 굴리다는. 동작이잖아. 그치? 동작이야. 그립다. 동작이야? 어? 아니지. 얘 상태잖아. 상태. 그치? 성질, 상태, 상태. 형용사. 하얗다. 형용사. 알겠나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즉 자동사냐 타동사냐 묻고 있어요. 그죠? 자동사냐 타동사냐 뭐예요? 타동사가 아닌 것을 고르는 거네. 그지? 몇 번이에요? 2번. 잘한다. 6번. 동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다. X. 오, 우리 애기도 잘하네. 그 다음에 형용사는 명령형과 청유형을 쓸 수 없다. 맞는 말. 형용사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예쁜다, 않는다 그랬잖아. 그지? 그 다음에 다음 빙판에 들어와 알맞은 말. 형용사는 문장에서의 쓰임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형태가 변하는 게 뭐라 그래? 활용. 그래서 용언이라고 써. 성상 형용사는 어디? 성상, 성질, 상태의 줄임말이야. 알겠니? 알겠니? 그래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다음 단어 중 형용사들의 종류와 나머지와 하나가 다른 걸 찾으려는 거예요. 뭘까요? 지시냐 성상이냐 이거잖아. 구체적이지 않은 거 어떤 거야? 어떠하다. 그치? 깊숙하다, 어둑하다, 서울주단 다 구체적인 상태인데 어떠하다라는 것은 그것을 대신하는, 지시하는, 가리키는 그런 거예요. 오, 잘하셨습니다. 자, 넘어가서 숙제가 지금 여기까지 또 들어갔어요. 이따가 채연이 단톡에 남겨주세요. 아, 오늘 지혜가 남겨주세요. 저번에 채연이가 남겼지. 단톡에다가 심화학습 문제 복습하고 당연히 수식원 갑니다. 수식원이라고 하는 건
알겠지 뭐. 그 다음에 관계형 독립, 관계형은 너무 중요해서 관계형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관계형이 너무 어렵고 중요합니다. 관계형은 정말 많이 공부해야 되고 그 개념 잡고 있으면 아주 여기저기 쓸 때가 아주 많은 게 관계형이에요. 관계형에 뭐 있었어요? 유기적이 붙어서 관계를 나타내는 말. 조사. 내가 지금 미리 얘기하지만 단언컨대 수업 시간에 특히 문법은 대답하는 게 생명입니다. 대답을 하려면 계속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대답 잘하도록 하세요. 수식원. 수식은, 수식어는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죠? 기능상 수식하는 애들을 수식어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22페이지에요.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관형사와 부사가 있었어요. 오늘 이거 배울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자, 특징. 수식어의 특징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얘는 기능상 수식하는 말이에요. 부식, 기능. 관형사와 부사를 묶어서 이르는 말이다. 그게 뭐다? 수식언. 기능적으로. 맞아? 그럼 부시를 하는 애들이야. 특징.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자, 조심해야 돼. 안 변해. 너희가 아까 안 그래도 예쁜 가방. 수식을 하고 있는데 얘 변해, 안 변해? 변할 수 있잖아. 예쁘다, 예쁘면 예쁘니까 수식, 얘 활용할 수 있잖아. 그치? 얘 자체는 역할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얘는 뭘로 태어나느냐면 형용사로 태어난 애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런데 관형사로 처음부터 태어난 애들, 부사로 처음부터 태어난 애들을 활용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고정이에요. 어떤 게 있냐? 한, 두, 천천히, 묻혀. 우리 아까 했던 거 매우, 매우도 활용되니 안 되니? 안 되지? 묻혀. 안 되지? 무치, 무청, 무출? 왜 안 되지? 얘는? 천천히. 천천히? 천천하고. 안 돼. 천천하고. 안 되지? 활용 안 돼?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문장에서 주로 표할표, 표할표. 꾸민받는 아, 주로예요, 주로. 100%는 아니야. 부사 중에서는 맨 뒤로 가는 애들도 있고 중간에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주로 꾸민받는 말 앞에 놓여서 뒷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바로 뒤에 있는 애들을 꾸미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친구는 친구인데 언제 친구? 얘 친구. 자, 변형해요? 안 되죠? 얘를 옛, 옛? 막 이거 아니죠? 어, 보정해. 근데 꾸며주는 역할. 얘 뭘로 태어났나 가만히 보는 거야. 예시라는 단어가 주어졌어. 얘 뭘로 태어났냐고. 알아. 뭐 하려고 태어난 애야, 얘는? 수식하려고 태어난 애야. 알겠지? 수식하려고 태어났는데 수식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관용사와 부사로 나눠지는 거야. 이해 됐죠? 자, 얘도 보세요. 다시. 다시라는 단어가 딱 던져졌어. 어느 주머니에 넣을 거야? 너는 어느 베스킷에 넣을 거야? 라고 했다면 얘를 뭐 하려고 태어나는 거지? 주어가 될 수 있니? 서술어니? 아,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 만나긴 만나는데 다시 만나. 알겠니? 반갑긴 반갑고 기쁘긴 기쁜데 몹시 기쁘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 다시 몹시 같은 단어가 딱 주어졌을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생각은 얘 하는 일이 뭐지? 얘는 왜 태어난 거지? 얘는 존재가 뭐지? 라고 궁금해 보는, 궁금증을 떠올려 보는 것? 그것이 품사야. 알겠지? 그랬을 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무슨 언? 수식언.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 꾸며주는 기능이 있는 단어를 수식언. 됐나요? 자, 그런데 관형사와 부사를 나눈다 그랬어. 그러니까 수식하는 일은 알겠는데 수식어를 두 개를 나누면 관형사, 사, 사, 품사, 부사, 사, 사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관형사는 주로 뭘 수식해? 중요해. 관형사 같은 남자 만나야 진짜 그랬어? 누구밖에 몰라? 어, 채연밖에 몰라. 채연을 수식. 예외는 물론 있어. 근데 중학교에서는 그 예외까지 배우진 않아. 예외가 아주 조금이고 고3하죠, 고3. 아주 적어. 관형사 중에서 태연 안 수식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거 고3 때 배워. 알겠니? 그러니까 언어 매체를 안 하면은 몰라도 될 정도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근데 관형사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형사의 종류에도 우리 아까 봤었다. 수관형사 아까 봤었지. 그치? 뭔지도 모르고 봤어, 일단. 근데 관형사의 종류도 세 가지로 나눠. 우리 성상 배웠잖아. 성상이 뭐의 줄임말이라고? 성상이 뭐의 줄임말이야? 성질과 상태.
관용사가 뭐냐면 어떤 단어를 딱 봤더니 꾸며주는 애야, 그지? 더 깊이 들어가 봐. 꾸며주긴 꾸며주는데 체언을 꾸며주는 애들이야. 맞아? 체언을 꾸며주긴 체언을 꾸며주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봤더니 성질이나 상태의 의미를 갖고 있어. 그럼 걔는 성상관용사가 되는 거야. 자, 해볼게요. 이거 볼래? 어, 잘 볼게. 헌 신발 보세요. 얘 품사 뭔지 궁금해.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무슨 일 하니? 수식 해주고 있어. 그럼 뭐야? 수식어냐. 꾸며주긴 꾸며주는데 누구를 꾸며줘? 신발을 꾸며줘. 체형 수식해. 그러니까 수식어 가운데서도 뭐야? 관용사야. 공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려울 게 없어. 알겠니? 관용사 중에서도 얘 의미를 살펴보니까 뭐니?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있지? 그러니까 무슨 관용사? 성상관용사라고 보겠습니다. 얘는 수식어인데 관용사거든?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성상관용사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여 가리키는 관용사. 이르다, 다른 어느 무슨 이런 거. 자, 저 사람. 얘 정체를 밝혀보자. 얘 정체를 밝혀보자. 하는 일이 뭐야? 현빈이 말해보세요. 얘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바람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수식원이네요. 맞습니까? 근데 그 수식받는 사람이 채연이에요, 그죠? 그지? 채연을 꾸며주는 이거 누구예요? 수식원 중에서도? 관용사예요. 됐니? 자, 근데 관용사 중에서도 의미를 따져보니까 얘는 뭐예요? 구체적인 성질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시하고 있지? 무슨 관용사? 지시 관용사. 어떻게 타고 들어가는지 알겠니? 그럼 이제 얘는 맞으면 너무 쉽지. 수식어이에요. 체언을 수식하고 있어요. 관용사네요. 근데 그 의미를 따지고 보니까 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수 관용사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예, 어디 보세요? 사물의 수나 양을 나타내는 거. 한, 두, 세, 여러, 아까 말했던 거지? 두 사람이 이렇게 있어. 지금 얘의 정체가 뭐야? 지금 뭐 하고 있어? 바람아, 얘 뭐 하고 있니? 사람. 어, 사람 수식하고 있어. 얘 체험이지? 아, 수식원이에요. 수식하고 있으니까 수식원인데요. 체험 수식하고 있으니까 관용사예요. 자, 그런데 얘 의미를 따지고 들어보니까 뭐예요, 지금? 수나 양을 나타내요. 맞아요? 순서나 수량을 나타내요? 그죠? 관용사 중에서도 수, 관용사,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했나요? 됐나요? 어. 자, 내려가 볼게요. 상인. 네. 자, 우리가 예시를 보는 건 되게 중요하니까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사람은 수, 천, 천명필하고요. 저 사람. 뭐니? 어, 무슨, 뭐 수직해주니? 어, 관용사예요. 근데 뭐예요? 지시하고 있죠? 지시관용사예요. 순천면피예요. 어, 천면피는 천면피인데 순천면피 성상관용사예요. 이은 이은데 무슨 이유? 지시관용사예요. 발은 발인데 다섯 달이에요. 숫자를 나타내는 수관용사예요. 여러 번 숫자 헌옷 성상관용사. 됐나요? 이해됐죠? 어, 잘하고 있어. 진짜 잘하네. 채원이 잘하고 오늘 잘하고 있어.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해. 선생님 깜짝 놀랐어. 자, 그 다음에 부사 보겠습니다. 부사. 부사는 뭐라고? 관용사보다 바람둥이라고 했어. 그죠? 바람둥이니까 부사는 관용사처럼 체험만 수식하는 게 아니라요. 주로 누굴 좋아하긴 해. 주로 용어를 좋아하긴 해. 동사나 형용사를 주로 꾸며주긴 하는데 다른 부사, 문장 전체, 심지어 예외긴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는 안 배워요. 중학교 수준에서 안 배우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다른 명사나 다른 뭐 또 관용사를 수식하기도 해요. 그것까지 몰라도 됩니다. 아직은 이것만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 문장 전체를 꾸미니까 무슨 부사라고 할까요? 이거 좀 쉽죠? 문장 전체를 꾸미면 무슨 부사겠어? 문장 부사. 알겠어? 성분 부사는 뭐냐면 문장 성분 생각하면 돼요.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을 다 수식할 수 있다. 알겠어? 여러 가지 성분을 수식하는 거예요. 자, 성상부사 이거 똑같죠? 아까 성상관용사랑 똑같아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요. 부사는 부사거든요. 그래서 주로 용어는 수식할 건데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지시부사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앞에 이야기에 나온 사실을 다시 가리키는 거, 우리 이리저리 그리. 맞지? 이것저것 그것같이 이리저리 그리. 내일 오늘 같은 지시부사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되게 독특한데, 여기부터 관용사에 없는 거니까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정부사는 웬만한 건 그냥 부사라고 보면 돼요. 이거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웬만한 부사야. 알겠니? 바람둥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그만큼 다들 나중에 못하는 게 없어요. 자, 부정부사 여러분 해봤을 겁니다. 안 부정문과 목 부정문 알아요? 자, 여러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다, 못 한다. 현빈이는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잘해? 선생님은 결혼을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말하기 그래? 내가 말해줘? 난 처음에 옛날에 난 결혼을 내가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못 하는 것 같아. 무슨 차이지? 재현아? 공부를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지? 둘 다 부정이잖아. 부정하고 있지. 그지? 부정이야. 이건 그래서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부사라고 하는 거야. 용언의 앞에 두면서 그 내용을 부정하는 거야. 근데 두 개의 종류를 나눈다는 얘기는 두 개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야. 자, 잘 생각해봐. 결혼을 못한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 결혼 안 한다고 하는 게 기분 나빠. 친구가 너 결혼을 못하는 거지. 못하는 게 기분 나쁘지. 왜? 의지가. 어, 이거는 잘했어. 아는 뭐야? 의지부정이야, 의지부정. 못은 뭐야? 능력부정이야. 알겠니? 알겠어? 듣고 보니까 그치? 우리는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사실 일상에서 쓰고 있어. 그치? 너네도 그렇잖아. 어? 선생님이랑 상담을 받는데, 어머님, 채원이는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나야? 아니면은, 어머니, 채원이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정말 할 수 있는데, 공부를 정말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채원이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다르잖아. 다르지? 안 한다는 건 뭐라고? 의지부정이야. 안 하는 거는 의지가 없는 거야.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거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내 의지대로. 못하는 건 뭐냐면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달라요? 의태부사와 의성부사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써놔서 그렇지 그 유명한 뭡니까? 의태요. 의성어입니다. 그 유명한. 얘네 다 부사예요. 뒤뚱뒤뚱 걷는다. 촐랑촐랑 걷는다. 맞지? 쾅쾅 거린다. 다 뭐야? 뒤에 있는 요원 수식하잖아. 그치? 지금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많다니까요. 그거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자, 의성어 의태어의 음성상징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도 부사예요. 됐어요? 됐어요? 됐나요? 뭐 묘란해 보이지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지? 맞아요? 이런 게 부사예요. 자, 그 다음에 양태부사, 접속부사는 문장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부사, 문장부사라는 것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건데 특히 양태부사라는 건 뭐냐면은 태도를 나타내는 거야. 이런 거, 과연, 설마, 제발, 간절하게 바라는 거지. 제발 좀 도와줘 할 때 제발은 좀이 아니라 도와줘가 아니라 좀 도와줘를 전체를 수식하는 거지. 과연 내일까지 지혜가 외모를 다 해올까? 여기서의 과연은 내일, 지혜, 매일 국어 하나하나를 수식하는 게 아니잖아. 지혜가 과연 내일까지 숙제를 다 해올까는 지혜가 숙제를 해올까 전체를 의구심으로 의심으로 선생님이 보고 있는 태도지. 맞아? 결코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그럼 그 결코는 저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저는 결코 거짓말을 않았으면은 저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전체에 대한 자신의 태도잖아. 강한 의지, 확고한 확신. 맞아? 그런 걸 우리가 양태부사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이런 거. 그 다음에 접속부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도 부사예요, 선생님. 이거 부사야. 그러니까 이게 명사, 뭐 동사 다 빼고 나서 이게 뭐지? 웬만한 부사야. 알겠니? 그렇게 이해하면 돼. 부사가 제일 재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거겠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 해보자. 너무
너무는 뭘 수식하니? 너무 갖고 싶다 아니야? 그치? 너무 갖고 싶다잖아. 너무 갖고 싶다. 맞아? 뭘 수식해 주는 거야? 서서. 성분부사. 성분부사? 그 중에서도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부사. 이리 줘봐. 주긴 주는데 이리 줘봐. 이리 줘봐. 이리 줘. 이리. 그치? 그러니까 성분. 요거를 꾸며주는 성분부사인데 그 중에서도 지식. 이리저리, 그래, 주체성이 없는 거. 자, 내가 탐날만하게 예쁘네. 과연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지? 너무 잘했어. 자, 오른쪽에 넘어가면 별표 천 개. 관형사와의 구분. 이거 아까 선생님이 관형사와 대명사, 관형사와 수사. 자,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냥 나중에 어차피 배울 거니까 기억만 해두세요. 이런 거 어려운 말로 품사의 통용이라고 그래. 품사의 통용. 뭐냐면 같이 쓴다는 거야. 같이 쓴다고. 품사를. 그지? 그래서 어떻게 겉보기 모양이 같아. 품사가 다른 경우. 이런 거 문제 내기 너무 좋겠지.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와. 알겠니? 무조건 나와. 만약에 이걸 배운다면 언어화매체에서 이걸 배우고 모의고사에서 배우고 아니 모의고사에다 수능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내가 우리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줬다 그럼 무조건 나와. 가르치는 학교도 있거든 가끔. 교과서에는 없어. 고1 교과서 내용에는 없지만 그때도 말했지만 필요해서 읽고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어요. 좀 공부를 타이트하게 시키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범위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모양 같은데 품사가 달라.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그래서 모양 같잖아. 그지? 모양 같지? 누구랑 결합했지? 조사랑 결합했지? 조사랑 결합하면 뭐라고 그랬지? 태연이라고 했지? 얘는 뭐지? 태연을 수식했지? 태연을 수식하는 건 뭐지? 수식원이지? 맞아? 얘는 조사와 결합했지? 네, 태연이지. 언니 구분해야 돼. 그래서 얘는 똑같이 그지만 얘는 대명사고 얘는 관형사고 이런 경우가 많진 않고 이런 애들이 있어. 아까 말했지? 다섯 명, 다섯은 많다. 조사랑 결합했어요? 수사예요? 다섯 명. 이거 뭐야? 의존명사. 명사랑 명사를 수식하고 있어? 관형사. 했어요? 이거 되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의 특징. 아 이건 아직 안 해도 이거는 보조사인데 내가 아직 안 배워갖고 뒤에 이렇게 조사랑 결합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빨리도 같구나 작구만 엄마 생각이 난다. 그다음 명언 외에도 수식하는 대상이 되게 다양해. 그치? 명사도 수식하고 이거 참고하라고 선생님이 오른쪽에 있는 건 주로 참고해요. 이거 고3 수준으로 고등학교 수준 아주 세체 매우 빨리 설마 둘이 헤어졌겠어?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관형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하고 주로 부사라고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수식하기도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23쪽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 범위가 숙제가 27쪽까지. 야, 나 맞다. 너희들 있잖아. 그 우리 그 워크북이지. 워크북. 워크북 1번 다 끝났니? 그거 좀 집에 와서 확인해 주세요. 워크북 1번. 그 문학 문학. 문학 시하고 소설 쓰인 목금 1번 만들어준 거. 다는 안 한 것 같지? 거의 다 한 거. 몇 개 남았을까? 몇 개 남았지? 그러면 숙제가 매일국어, 일단은 매일국어하고 요거 일단 이거 다 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많네요. 그죠? 많은 건 아니지만. 매일국어 3회 이상 여기 우리 채원엔 밀린 거 하시고 현빈이는 얼마나 풀었어 매일국어? 두 개. 두 개? 현빈이는 지난번에 와서 선생님 설명해줬는데 니네는 안 왔잖아. 다 같이 들으세요. 그 매일국어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문학할 때 있잖아요. 문학할 때 밑에 해설이 나오잖아요. 해설을 바로 보시지 말고 우리 찾기로 했던 거 있죠. 상황이 뭐지? 정서나 태도가 뭐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지? 그거를 한번 자기가 찾아본 다음에 해설을 맞춰보는 거예요. 근데 왠지 내 느낌에 니네가 매일국어를 할 때는 바로 내려갈 것 같아. 해설이 있어요? 밑에 있어. 시 같은 거, 시 밑에. 있던데, 그치?
우리 어제 같이 해서 봤는데? 너 아예 없어서 안 봤어? 응. 그거 꼭 해야 돼? 내가 제대로 시의 주제를 찾고 있는지. 아, 문제만 풀어? 아니, 시를 말해. 어, 시 있던데, 밑에? 바로 오픈해봐, 여기서? 응. 어때, 채원이 걸로 오픈해볼까? 안 돼요, 지금 두 개밖에 안 했어요. 두 개 했어, 그래도? 오, 했네. 현빈이 몇 개 했어? 저 두 개. 어. 그래서 우리 애들이 기본은 하는구나. 참, 다행스럽다. 역시 모범생들은 다르구나. 자랑스럽다, 우리 애들. 선생님 지금 앞치마 주문한 게 아니었어. 내가 뭐 신청했는데 거기서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그 선물이 앞치마였어. 다행이네, 그치? 치맨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무슨 요일 시간이래? 월수금. 월수금. 다음 주는 일단 수요일로 오세요? 네. 수요일에 몇 시까지 올 수 있지? 학교 끝나고 바로. 바로 올 수 있어? 응. 그럼 몇 시야? 4시 반? 4시 반? 어, 4시 반에 잡아놓을게, 그럼.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일단 여기도 숙제를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지난번에도 선생님 10분 늦게 끝내가지고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시간을 끝내드릴게요. 거기까지 풀고 가면 더 이쁘죠? 뭐. 근데 현빈이 가야 되니까, 그치? 몇 시? 지금 49분. 늘 빨리 막 하고 싶으면 충분히 있지만 가져야지. 자,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아, 지금 뺏어놨어요. 진짜? 얌전한 거. 어, 지우개 던지지 마. 이거 좀 있으면 이러다가 눈 같은 데 맞으면 이제 학교폭력이 되는 거야.